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흥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들은 화쟁의 정신으로 통합과 상생의 길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불교는 특정 종교를 넘어 우리나라 역사이자 문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통 사찰과 전통 문화 유산 보존 정책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약 77%가 투표에 참여하며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보였습니다. 소통, 화합 등 원하는 것은 달랐지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염원은 같았습니다. 천막정진과 걷기 순례로 불교의 가치를 알려온 상월결사가 올해 평화를 염원하는 순례로 곳곳을 찾아갑니다. 이달부터 5월까지 대흥사와 월정사, 백양사에서 평화순례가 펼쳐집니다. 군종특별교구장 선일스님이 임기 동안 예산을 3배 이상 증액해 군 포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예산과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흥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화쟁의 정신으로 통합과 상생의 길을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원행스님은 국민을 위한 공평무사한 정책과 화쟁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통합과 상생의 길로 이끌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혼란과 민생의 어려움, 선거 중에 표출된 다양한 국민들의 요청에 포용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안정된 나라의 마중물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문화민족으로 자리하는 데 앞장서길 기원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국민의 필요가 가중되는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의 막중한 소임을 맡았다면서 축하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문덕스님은 국난 극복과 국민화합 그리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성심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또 우수한 전통문화가 세계의 정신문화를 선도하도록 관심을 당부하면서 21세기 문화융성의 시대가 펼쳐지길 기원했습니다. 진각종 통일원장 도진정사도 모든 진언행자와 더불어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도진정사는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갈등과 상처를 보듬고 위기를 돌파해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의 새 대통령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또 선택은 달라도 열망은 하나라며 통합의 국정 운영과 정치 체질 개선으로 헌정사에 빛나는 파사 현정의 지도자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글을 남긴 윤 당선인은 치열했던 선거는 잊고 국민과 하나 되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더 뒤돌아볼 이유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내정 소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오직 국민의 이익이라며 현 정부와도 협조해 정부 조직을 인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불교는 특정 종교를 넘어 우리나라 역사이자 문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전통 사찰과 전통 문화유산 보존 정책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윤 당선인의 불교 공약을 되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불교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멸실 훼손 방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의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불교계 공약으로 전통 사찰과 전통 문화 유산 보호 정책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 불교가 또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종교뿐만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불교계가 맡고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을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전통 사찰 보수정비 사업의 사찰 자부담 비율 20%는 철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전승,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 내 문화유산 본부를 신설하고 연등회 전승관 등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에 환지본처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국립공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문화재 관람료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원 문화유산지구 지역 확대, 관련 예산 증액, 사찰림 보호 보존 등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의 종교편향 근절책 마련도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종교편향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종교평화위원회를 설치해 종교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승려대회에 방화쇠를 당겼던 문화재 관람료 제도는 폐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용어를 없애고 관람료 폐지에 따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들을 가급적 빨리 해소해주고 또 정당한 요구는 다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고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특별히 불교를 의식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산적해 있는 불교계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약 77%가 제20대 대선 투표에 참여하며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소통, 화합, 경제 등 각자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달랐지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염원은 같았습니다. 전국 불자들의 목소리를 이효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사부대중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수행 중인 스님들은 나라를 이끌 새로운 대통령에게 화합과 성찰의 미덕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중 서로를 헐뜯던 여야가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화합하고 대통령은 항상 성찰하는 자세로 국민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살피시기를 당부드리고 국민을 아버지로 삼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어머니로 삼아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잘 인도해 주시고 서로가 승복하고 다 화합해서 이 대한민국을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장년층은 무엇보다 앞으로 미래를 짊어진 청년층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취업난 등 청년들의 고민을 해소시켜줄 미래지향적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 간, 세대 간, 종교 간, 정치 모든 분야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잘 봉합해 주시고 사회에 도덕 윤리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좀 잘 돌아가고 좀 20대, 30대 청년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와 협동을 통해서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그런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비슷했습니다. 교사들은 전염병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학교 생활 중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불안정한 시기 속에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들을 위한 정책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한 대학교 새내기들은 무엇보다 소통을 대통령의 핵심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앞으로의 청소년들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꼭 국민들과 많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5월 10일 공식 취임하는 제20대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올바른 정치를 펼쳐나가길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동안거 천막정진과 고난의 걷기 순례로 불교의 가치를 알려온 상월결사가 올해는 평화를 염원하는 순례로 지역 곳곳을 찾아갑니다. 이달부터 5월까지 대흥사와 월정사, 백양사에서 평화순례가 펼쳐지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긴장감이 높아진 지구촌에 평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종교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불교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2019년 문을 연 상월결사. 첫해 아홉 스님들의 동안거 천막 정진을 시작으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자비순례와 천리순례를 이어온 상월결사가 올해 평화순례에 나섭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세계 평화에 금이 간 지금 부처님 가르침인 차별 없음이 곧 평화라는 결사 정신을 다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과 직액 원명 스님 등은 어제 동국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평화를 주제로 한 올해 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대구를 잇는 자비순례, 삼보사찰을 참배한 천리순례처럼 대형 기획은 아니지만 지역 교구본사와 매월 순례하며 평화의 가치를 곳곳에 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상의 어떤 차별에도 반대하고 순례를 통해 정진을 통해 가르침을 서원하고 실천하는 정진 걷기. 선운사와 해인사, 봉선사에 이어 올해 교구본사가 마련한 지역 걷기 순례는 총 3차례. 가장 빠른 순례는 이달 23일 해남 대흥사에서 진행됩니다. 이어 4월 27일과 5월 25일 각각 월정사와 백양사가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해 평화를 발언합니다. 얼마 전 입장문을 내고 인류가 평화의 소중함을 나누자고 강조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말처럼 차분한 걸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차별로 소외받는 이들이 결사 정신으로 조금은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기적인 사고의 틀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상월결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는 씨앗이라고 강조한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은 고통이 있는 곳에 다가가는 상월결사 정신으로 다시 한번 전국을 물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경북 울진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에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경북 울진과 강원 산불 피해 지원 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현문 스님은 방장 스님께서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피해 지역에 하루빨리 복구되길 기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사찰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대규모 이재민 발생 등으로 국민적 심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부장 금곡 스님이 총무원장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금곡 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금곡 스님은 부처님 정법에 따라 수행정진하고 2018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무부장 소임을 맡아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원행 스님은 선암사의 삼보정제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조계종 선암사의 정체성을 확립한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윤형아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이 임기 동안 예산을 3배 이상 증액해 군포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명무실한 상임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예산과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군포교의 일선에서 장병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지난해 7월 5대 군종특별교구장으로 임명돼 교구를 이끌고 있는 선일 스님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군승 인력 수급과 예산 규모 확대를 위해 종단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에 비해 작은 군종교구 예산 규모를 임기 동안 3배 이상 늘려 군포교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종단 집행부와 수도권 주요 사찰 주지스님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켜 교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군종교구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이름만인 위원들이 아닌 실질적인 활성화를 통해 교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것이며 상임위원들이 교구의 일원으로 적극 활동 토록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젊은 군법사들의 교육 지원, 4차 산업혁명 포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교구의 위상과 입지를 다질 것을 천명했습니다. 더 이상 군종특별교구가 아닌 군종교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5개 교구본사와 동등한 조직구조와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계룡대 영외법당으로 순조롭게 불사 중인 호국 홍제사는 오는 6월 중 준공이 예정돼 있으며 내부 장엄 후 연말에 낙성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가자 감소와 군승 제도로 비상이 걸린 군법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군승 선발과 불교 군종병 양성을 위해 종단과 함께 고민해 나갈 방침입니다. 18명을 채우라고 국방부에서 티오를 받았는데 10명이 부족하게 겨우 8명도 가까스로 지금 채웠습니다. 시대에 맞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아마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단과 협의해서 군포교의 역량이 불교를 넘어 군 전력과 사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군종교구는 군법당이 장병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무명을 밝히고 세상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 출발선에 선 스님들이 한국불교 대표 비구니 교육도량 봉령사에 모였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주당 묘명사의 큰 원력을 이어 교육 불사를 이뤄내고 있는 봉령사 승가대학과 금강 유락승가대학원 새로운 출발선에 선 스님 15명이 입학식에서 합격 증서와 장학금, 축하꽃다발을 받고 있습니다. 봉령사 승가대학 졸업생 동문회 선우회와 금강 유락승가대학원 졸업동문회 비나야회는 신입생 선물로 가사장삼 가방과 경전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훌륭한 가르침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승가대학 생활에 임한다면 열린 마음만큼 배우고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봉령사 승가대학장 의천 스님은 7명의 승가대학 입학생들에게 합격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금강 유락승가대학원장 적연 스님은 석사 과정에 해당하는 전문과정 7명 스님들과 박사 과정에 해당하는 연구과정 1명의 스님에게 합격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는 과연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를 깊이 고뇌한 나머지 출발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6회 봉령사 금강 유락승가대학원 전개식도 4년 만에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개는 능윤, 도연, 유정, 선정 스님 등 4명이 받았습니다. 전개 대상은 전문과정 2년과 연구과정 3년뿐 아니라 유학 편찬 프로젝트 참가, 조계종 단일계단 스비사와 일례사 소임을 맡는 등 청정승가의 기틀을 세우는 데 기여한 스님들입니다. 부처님의 법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오늘부터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금쪽같이 생각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봉령사 주지 진상스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유혹들을 끔질기게 바꿔내며 청정 수행의 표본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보리 행경에 이르기를 수행은 오직 마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행이란 기와 짱이 짱하고 깨지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마음버릇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주당 묘원명사가 오래전 내다본 교육불사의 꿈을 동영사 후학 스님들이 바르게 실천해 나가며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위상은 오늘도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부산 홍법사가 출가제일을 맞아 금강경 사경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홍법사는 출가제일인 어제 주지 심선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출가에서 열반까지 금강경 사경 수행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홍법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독경 대신 사경 수행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8일 동안 매일 사시예불에 이어 1시간 동안 사경 수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지 심선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금강경을 한 글자 한 글자씩 사경하면서 얽히고 설킨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영롱한 물방울처럼 청정한 삶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제의 19교구 화엄사 말사 부산 해동 용궁사가 출가제일을 맞아 합동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해동 용궁사는 어제 경례 대웅보전에서 주지 연규 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출가제일을 맞아 정초 합동천도제를 봉행하고 유주무주 고운들과 선망부모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주지 연규 스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마음을 통해 공덕을 쌓고자 하는 것이기에 항상 주위를 둘러보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동 용궁사 정초 합동 천도제 회향은 오는 17일 열반제일에 봉행됩니다. 3월 11일 금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